why don't you do the intro on this show? Yeah. Apathy. Yeah. Fort Minor. Uh-huh. Styles of Beyond. Demigods. Here we go.텔레콤이 전반적으로는 하이트한테 이제 많이 이겨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하이트가 또 앞서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SK텔레콤의 혈육 아닌 혈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내용과 결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생방으로 꼭 가야 돼요. 오셔야죠. 그럼요. 네. 저는 선수가 일단 뭐 그 극초반 가스 캐는 것부터 뭔가 의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사실은 예, 신동원 선수, 아 예, 아, 네, 예 신상 예, 나오고요. 예, 예. 신상문 선수에게 이런 전략을 쓰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예, 사실은 좀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받아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또 정석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예, 아 미리. 일단 미리 CC 모드가 됐었네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체크 못한 게 좀 실수인 것 같고, 자 어쨌든 이걸 갖다가 막아내면서 네, 확실히 그 신상 선수가 경기를 리드해 나갈 수는 있었죠. 자원적인 부분에서. 네, 근데 그 부분을 최원호 선수가 테크 체리를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 레이스도 신상문이 잘 막아줬어요. 잘 대비도 잘 해줬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신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드랍십을 다수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한방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랍십을 먼저 확보한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쓰지 않을 거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플레이로 확장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플레이를 한 것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저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때 가장 잘했던 부분은 신상문의 스타일에 맞게끔 너무나도 잘 움직여줬어요. 어떻게 잘 움직여줬냐? 센터 쪽 라인을 잡고 나서 그 다음으로 신경 썼던 부분이 6시 쪽이었거든요. 12시 쪽으로는 신상문 선수가 병력을 드랍시키게끔 놔둬줬어요. 하지만 그 드랍 플레이를 어느 정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예상하고 맞춰준 거예요. 최우선은 12시는 내주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센터 멀티와 6시 쪽을 싹 다 가져간 다음에 자원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었거든요. 아, 신상훈 선수는 사실은 이 드랍십이 예, 나온 타이밍 자체에 좀 어느 정도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센터 지역을 어느 정도 뚫을 타이밍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 타이밍에 거기를 뚫지 못하고 최우선 선수가 이후 점점 자신이 원하던 그런 앞마당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예, 자신이 원하는 그런 패턴으로 예, 끌고 가게 한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드랍십이 중대조가 될 줄 알았죠, 신상훈 쪽에서는요. 그렇죠, 신상훈 선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드랍십을 통해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멀티면 멀티 확실한 컨셉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만약에 드랍십으로 공격할 생각 없이 절반 싸움만 생각을 하면서 12시 쪽에 라인 잡고 커맨드를 안착시키면서 자원 활성화를 시켰으면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우수 선수가 애초에 준비했던 전략 자체는 탱크 레이스, 탱크 레이스로 상대방을 아예 밀봉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뭐 신상문 선수가 드랍십을 이렇게 뽑을 거였으면은 상대보다 드랍십이 훨씬 많단 말이죠. 자리를 잡았어야죠. 자리를 잡고 그렇죠. 공격을 가둬냈어야죠. 네. 예. 레이스에 대비해서 드랍십을 정말 잘 아껴줬던 부분 정말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췄다는 것이 가장 컸어요. 네. 이 드랍십을 통해서 12시 쪽을 만약에 멀티를 가져갔다면은 정말 뒷심이 좋아진 신상문이기 때문에 좀 경기를 좀 더 쉽게 풀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계속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12시 지역을 가져가기에 충분히 예, 상황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한번 내렸다가 예, 다시 또 빼고 커맨드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동자도 아닌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병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병력으로 최우선의 그 추가적인 멀티를 저지하고 나서 이 탱크를 잡아먹고 나서 커맨드를
반짝시키면서 멀티로 활성화시키던지 아니면은 이 드랍 이 병력들을 예, 유혹을 하면서 드랍식으로 다른 쪽으로 공격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아쉬웠습니다. 예, 지금 12시 지역으로 탱크들이 어느 정도 다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저 병력을 태워서 센터 지역을 뚫었다면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뭔가 탈듯 하는 게 풀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부분은 정말 최원선 선수가 대처도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2시 쪽으로 병력이 올라가려다가 다시 센터 쪽으로 탱크와 레이스가 직결했다는 부분. 예, 확실히 신상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우수 선수가 그 부분을 예측하고 반박짝 빠르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상문이 드라시를 날리고 싶어도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었다라고 또 설명도 되고요. 뭐 가장 큰 것은 예, 초반에 최우수 선수의 어느 정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 자체가 신상문 선수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신상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준비해왔던 그런 플레이를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스즌 가면 야, 선수 기형 이런 게 정말 정규진인거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양 선수가 이번 시즌 보여줬었던 평소 때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력, 그런 패턴, 그런 흐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고 빌드와 운영을 짜오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원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네. 네, 뭐 지금 이 타이밍에 이곳에 커맨드 센터를 가져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예, 가져가는 모습인데 이미 이렇게 성을 먹는 플레이를 할 거였으면은 커맨드가 이미 날아가가지고 안착돼 있어야 됐었는데 뒤늦게 너무 가져갔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강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시 쪽으로 최원훈 선수가 레이스를 두드리니까 신상군이 7시 쪽으로 수비를 하러 왔고 그러다 보니까 6시 쪽에 최원훈 선수가 마인을 매설하면서 터렛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계속 최우선 선수는 경기를 리드한 반면에 신상훈 선수는 뭔가 상대방을 유혹하고 뭐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좋아, 6시 지역으로 최대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예 지금 최우선 선수가 그래도 가장 빈 예, 빈 곳 자체는 12시 쪽이었단 말이죠. 예, 12시 쪽을 가져가면서 예, 그쪽으로 활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것 또한 최원훈 선수가 노렸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 쪽과 6시 쪽은 굉장히 단단하게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12시와 그 센터 쪽, 그 예, 신상훈 선수의 센터 멀티 쪽, 멀티 아래쪽 그 부분은 없거든요, 수비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 내려라 이거예요. 여기 내리면 더 이상 전진 못하게 나는 막아주겠다. 그러면은 멀티를 먼저 간 최우선이 유리하다. 이걸 최우선이 준비한 것 같네요. 예, 결국은 신상문 선수가 드라시비 어느 정도 빨리 모여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 12시 지역에 한번 드랍을 하고 예, 상대방 병력이 그걸 막으러 왔을 때 그 12시 지역에 있던 병력으로 센터를 뚫지 않고 오히려 최우선 선수가 레이스와 탱크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만든 게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예, 원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지부진한 반격이 이어지다가 결국 최우선의 자본줄에 그냥 뭐 뒤치고 말았죠. 아, 근데 신상모 카드가 초반에 꺾이면 최우선 스나이퍼에게 꺾이면 물론 이제 박영원 감독 완전 짱짱짱짱 이거 하이팀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거. 그렇죠. 앞으로 뭐 김태경, 정명훈, 뭐 이승석 줄줄이 지금 강력한 에이스가 대기하고 있는 SK텔레콤 T1이기 때문에 최우선의 승리가 너무 반가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우선이 뭐 이게 3개 좀 적겠습니다만 신상문 한번 날리는 것도 100% 미션 컴플리트예요. 그렇죠. 최우선 선수가 예, 자신의 몫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예, 지금 최우선 선수가 신동환 선수마저 잡아준다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T1의 그런 어떤 수화가 거둘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바로 MVP면 바로 영웅 되는 겁니다, 최우선. 자, 하지만 초점의 신동환 뭐 정규 시즌 3킬을 SK 드래곤 기록하는 등 신동원 잡을 만한 카드가 딱히 없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신동원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제 그 테란전의 성적이 좀 좋지 않죠. 삼성 5패이긴 한데 이카루스라는 랜 자체가 적응과 테란에게 유리하고 이런 이카루스에서 테란을 잡아내고 자신감을 한 번 더 가진다면은 남은 저그적 프로덕션 신동원 정말 엄청나거든요. 전적뿐만이 아니라 경기력까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동원 멀티킬을 하러 나온 거죠. 네, 자 양 선수들 자, 이카루스전에서 경기 준비 끝났고요. 신동원 선수의 마우스웨어가 조금 그 인스톨이 좀 문제가 있어서 경기가 좀 그 준비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준비 됐거든요.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상문을 한 방에 아웃시킨 최우선입니다. 깜짝한 완전 성공 박용원 감독. 그리고 예마스터는 진짜 에이스가 떴습니다. 2세트 만에 바로 떴어요. 뭐 김태경, 이영호, 뭐 이재동급 선수가 뜬 거예요. 하이트 입장에서는요. 일단 신동훈 선수 지금 6시 지역에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미네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 미네랄과 맨 아래 미네랄이 턴이 빨라요. 예, 이게 저그가 오른쪽에 미네랄이 있을 경우 미네랄을 굉장히 잘 캐는 이유인데 신동훈 선수 미네랄이 잘 모이는 위치에 나왔다라는 거 시작부터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럼요. 이건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그거 얻으면 좀 먹어야죠. 그렇죠. 미세하게나마 그런 부분 자원 채취가 빠르다는 부분 멀티 그리고 상대방이 뭐 전략적인 수를 던졌을 때도 네, 대체주기가 발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아, 입 모양이 진짜 비슷하다. 네, 100m 근방에서 보게 되면은 정명훈 선수인 줄 알겠어요. 네. 깔창 한 5개 끼시면 진짜 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닮으셨네요. 거품. 네. 자, 일단은 신동훈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 테란전이 3승 5패인데 5연패 중입니다. 네, 테란전에 그렇게까지 전적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맵에서 그래도 테란을 만나서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은 예, 보다 강력한 승리를 다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있는 것 같고요. 재현 선수가 SCV가 잠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상대방이 오버로드가 오나 안 오나를 확인한 거예요. 보통 이 타이밍에 오버로드가 정면으로 이렇게 날렸더라면 이쪽으로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정찰 자체를 6시 지역으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오버로드를 SCV가 확인했다면은 SCV 한 개를 미리 빼내서 12시 쪽으로 바로 보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상대도 나를 모르고 나도 상대를 모르다 보니까 정찰을 조금 더 늦게 가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최우선 선수의 생각인 것 같네요. 지금 빌드가 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신동원 선수는 CB 풀가스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모습이고 최우선 선수는 원베럭 태클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위치 자체 만약에 뮤탈리스크를 빠르게 생산해서 신동훈 선수가 최우 선수의 본진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의 벙커 러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는 선수 포니 풀에다가 거기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빈틈을 보인다 만약에 태크 중심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 라인이 부족하다 혹은 멀티를 빨리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럴커라든지 뮤탈에서 공격한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우선 선수 정말 대단한 게 배럭이 완성된 SCV로 오버로드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거는 두 번째 오버로드까지 생각을 한 그런 플레이고 바로 6시로 정찰을 온 거죠. 12 지역에 없다고 지금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확인하고 나서 최우선 선수도 상대방의 빠른 테크 트리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수비라인 신경 잘 써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빌드 상승 자체는 신동원 선수가 출발이 좋아요. 최우선 선수가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 자체 상대방의 선풀가스 이후 앞마당 전략 자체를 어느 정도 의식을 하지 않은 그런 플레이인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투팩을 가야 돼요. 이 상황에서 원팩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가게 된다면 뮤탈리스크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자신이 준비했던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정찰의 수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뮤탈리스크만 생각을 해서 골리앗만 다수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드러닥친 롤커에게 정말 한순간에 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나오면서 최대한 레어를 오랫동안 맞다는 부분이 최우선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는 신동원 선수는 어느 정도 최우선 선수의 빠른 태클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베럭스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란 말이죠. 베럭스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른 태클을 예상할 수 있고 이후에 벌처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큼 콜로니를 안전하게 건설해주면서 자신이 뮤탈리스까지만 간다면 원하던 상황을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거기다가 지금 스파이어까지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최우선 입장에서는 속으로 지금 웃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투팩토리에서 골리앗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를 신동원이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무 보여주는데요 신동원. 예, 하지만 뭐 신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상대방은 타이밍이 없어요. 일단은 수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뮤탈리스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뮤탈리스크 상대 기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대응을 해도 예, 그렇게까지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 알고도 못 막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거지. 어차피 다 알아요 서로 뭐 하는지는요. 예, 근데 신동훈 선수가 상대방의 발키리까지도 좀 생각을 해준다면은 뮤탈리스크와 스콜지를 함께 가잖아요. 그 부분이 신동훈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자, 최우선 선수는 예, 지금 아머리가 어느 정도 좀 늦었던 만큼 예, 바로 좀 터렛을 좀 더 꼼꼼하게 좀 컨셉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일단은 벌처, 소급된 벌처를 한번 찌르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면서 골리앗으로 수비하겠다라는 모습인데
신동훈 선수의 태클트리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동훈 선수도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일단 한번 드론을 본진으로 빼주면서 펄처가 본진을 못 들어가게 막아줘야 돼요. 4번 쳐면 서큰 하나 그리고 김박성을 얼마 안 되고 김박성을 얼마 안 돼요. 들어가면은 넘어가야 돼요. 그쪽 골리앗이 느린 부분을 벌처럼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면은 최우선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정도 타격은 최우선 선수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타격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 타격 아예 입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처가 난입해가지고 지금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드럼 본진 드럼 반동도 또 왔습니다. 뮤타스크가 최우선의 본진 쪽으로 날아가지를 못해요. 이거 부신이 이렇게 흔들립니까? 한 명 벌써 아웃됐고요. 아, 신동훈 선수 약간은 방심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 이렇게 피해를 입게 돼버린다면은 이후에 자신이 공격을 가서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약간 올인성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터렛 받고 벌처만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골리앗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감이네요. 정말 최우선 선수 벌처로 무조건 뮤타스크 날개를 붙잡아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벌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 안 나와요. 또 벌처가 나왔어요. 궁금한 것은 신동훈 선수의 센터 달리 지역에 분명히 오버로드가 있었어요. 근데 벌처를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최우선 선수가 어느 정도 위도적으로 오버로드를 피해서 벌처가 왔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그럼요. 딱히 뮤타리 갔는데 본진 수명이 나쁩니다. 벌처 하나면 드론 다 떨리거든요. 그렇죠. 드론 다 잡습니다. 뮤타리스크 또 회군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최우선은 어느 정도 골리앗 숫자 확보를 하면서 멀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벌처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예, 저거 에너지 3짜리가 저렇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하면은 아 지금 드론 많이 잡힌 상황에서 정말 짜증나거든요. 강대민 의원이 이거 그 선수들 때 테란한테 많이 밟혔거든요. 아무리 냉정하게 중계하라고 해도 저런 스가 보면은 울컥하거든요. 아, 네. 이거 평소에 네. 얼마나 벌처가 미역이십니까. 아, 사실은 연습 때 저는 벌처 한 개 들어오면 그냥 나간 적도 있어요. 아. 네. 예, 잡기 짜증나가지고 네. 나간 적도 있을 정도로 벌처 컨트롤이 그만큼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예상되는군요. 예. 진짜 우리 박재민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예, 계속 뮤탈리스트가 날아간 빈틈을 노리는 최우 선수의 벌처 예, 빈집 공격. 아, 예, 또 들어갔죠. 네, 히트라이스크 대니. 아, 예. 네, 어느 정도 심시티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뭐 선방하면서 막아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야. 예. 예,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는 신동훈 선수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이 아닌 게 최우선 선수가 벌처를 이건 이 경로는 이거 완전 잘못 짚었죠 지금요. 지뢰밭으로 또 하나가 또 힘 빼네요. 근데 어떻게든 좀 부활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집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동훈 선수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최우선 선수가 벌처를 초반에 내기 난입한 이후에 차라리 골리앗을 꾸준히 생산하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고 나가는 아니면 앞마당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했다면 좀 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벌처를 모으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못 보였고 뭐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도 못 보였고 약간은 소강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신동호 선수가 다시 또 드론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최우선 선수가 부족한 부분이 정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벌처를 통해서 뭐 신동호 선수의 드론을 생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뮤타스크로 어느 정도 지금 숫자로 확보가 있다는 부분 계속 체크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동호 선수의 체제 전환에 최우선 선수가 휘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동호 선수 이제 어느 정도 좀 숨을 고르고 상대의 뭐 벌처 견제만 일단은 막으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면서 뭐 히드라로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최우선 선수 아직까지 앞마당도 가져가고 있지 않고 골리앗 숫자도 많이 모여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리고 있으면 막 3멀티 4멀티 먹고 실 냅니다. 신동원 드론 많이 채웠거든요 벌써. 네, 여기서 만약에 열심히 드론 확보한 부분에서 럴크까지 만약에 확보를 해서 테란의 메카닉 전진을 한 번 더 늦춰주고 또다시 멀티 활성화를 시킨다 이러면은 야 신동훈 선수가 이번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신동훈 선수가 안정적으로 일곱 시작된 지역을 돌리면서 상대방의 혹시나 모를 골리앗 진출에 히드라를 어느 정도 맞춰서 뽑아주고 그 뒤에 위치적으로 드랍 플레이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경기를 국면으로 끌고 간다면 위치 자체가 뭐 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롤커가 아니라 신동훈 선수가 히드라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우선 선수 같은 경우는 멀티가 늦은 부분을 생각을 해서 방위력되는 타이밍에 뭐 공격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 있는데 이럴 때 변수가 마인이에요. 마인 히드라가 타운
그 스피드업이 완료되더라도 다음까지 안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타이밍에 아, 예, 지금 마이네. 예, 마이네 이렇게 당하면은 진동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정면 막아야 되거든요, 정면을. 예, 하지만 이 병력 자체는 지금 신동훈 선수가 충분히, 예,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병력이고 이해철이가 파괴되기 직전에 모아서 한 번에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 해철이 기대를 걸어가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골목도 언덕 쪽에 가야 되고. 네, 언덕이 쪽에 방위럼 된 골리앗이 대기하고 있으면 이거 히드라로 뚫어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해철이 체력 반짝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히드라 죽고 히드라 가면 이거 충분히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인데. 근데 해철이 때문에 해철이 떴다. 해철이 떴답니까? 예, 무브 위로 올라가야죠. 아, 이거 위로 올라가면 충분히 수비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수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병력을 꽤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이 돌아가는 최우선이에요. 앞마당이. 야, 저구의 병력도 많이 잡아줬고요. 네. 근데 그렇죠. 이 다음 타이밍은 없어요. 이제는 탱크를 어느 정도 조합해가지고 장기적인, 예, 뭐 푸아머리 돌려가면서 그렇게 장기적인 게임으로 간다기보다는 한 번 더 타이밍을 잡고 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탈스가 그나마 잘 맞아주면서, 예, 히드라가 잘 달라붙었기 때문에 해철이는 살려준 신동훈 선수이기 때문에, 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병력을 피해주셨습니다만 해철을 지켰고 그러면서 또 아무튼 삼기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진 최우선이 기지 안에서 길이 둘로 늘었어요. 보시죠. 예, 신동훈 선수가 이후에 뮤탈리스크와 히드라를 계속 뽑아주면서 뮤탈리스크의 방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히드라리스크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며 어느 정도 물량전을 생각할지 아니면은 드랍 플레이를 생각할지 그 판단에 이 경기가 어느 정도 그림이 많이 좌우지 되는 거예요.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되면서 신동훈 선수가 치고 나갈 수 있죠. 예,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자신이 드론 생산을 하든지 추가 병력까지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자, 시즈 모드 최우선 선수는 탱크 시즈 모드가 빨리 돼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이 병력 자체는 뭐라 붙입니까? 아까지 진짜 갑니까 이 병력으로? 지금 이 병력 자체는 충분히 수비할 수가 있는 병력인데. 네, 근데 시즈 모드가 안 되면 이것도 몰라요. 탱크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메카닉은 이미 날아가는 거죠.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신동훈 선수는 이 병력으로 끊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에 압박을 주면서. 여기서 다섯만 피는 다 하나를 달고 나와야지 언제 못 들어요. 야, 예, 그나마 시즈 모드가 됐기 때문에 수비를 한 번 해준 거예요. 히드라가, 예, 계속 골리앗과 탱크로 맞바꾸게 되면 해철의 숫자가 많은 신동 선수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탱크를 살려줬다는 게 최우선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네요. 신동훈 선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이 많이 없어요. 드론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만큼 병력에 치중을 했다라는 건데 병력을 한번 밀려고 했던 거죠. 병력을 한번 밀려고 했었는데 최우선 선수가 그런 수비를 했어요. 그 자체 한 번 더 최우선 선수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탱크예요. 최우선은 탱크 숫자가 쌓이게 되면은 오, 업그레이드까지 공1호 방위로, 예, 업그레이드에서도 앞서고 있고. 그렇죠. 아, 최우선의 힘을, 예, 신동훈 선수가 얼마만큼 시간을 끄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럴커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럴커를 뭐 가는 판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스캔이 없는 상황에서 스턴 럴커를 통해서 최우선 선수가 어차피 공격을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가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히드라 위주로 상대의 병력을 막는 게 지금 맞고. 단순 히드라로는 이거 탱크 숫자가 쌓이게 되면은, 예, 수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최우선이 무리하지 않고 센터 쪽에서 좋은 진영을 갖추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이렇게 벌쳐 난입을 계속 시키고 있는 부분이 최우선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타이밍에 신동훈 선수가 드랍 그레이드가 돼 있었다면은 본진에 드랍 가는 순간 최우선 선수는 완전 패닉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히더라도 정면으로 한번 딜이 됐었고, 예, 그 자체가 드랍업을 눌렀다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히드라를 뽑는 거에 치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리까지 건넜습니다 최우선이요. 물론 4기지 가져가는 신동원인데 꽤 많이 전진을 했어요 최우선. 그쵸, 라인이 좋아요. 센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마인을 매설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스터리가 좋을 거예요. 드랍 업그레이드 됐죠? 여... 지금 타이밍에 드랍을 가면은 패닉이래. 패닉됐다. 최우선 선수는 패닉이 될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쵸. 거기다가 이거, 네, 다시 돌릴 수도 없어요. 네. 너무 멀리 나가 있어서. 그럼 나가야 되거든요. 나간 병력 그냥 모르겠다 고고 챙겨야 되고요. 와, 여섯 개! 드랍! 야, 이거 드랍 성공시키면서! 아, 내 SD밖에 없네, SD! 최우선 어쨌든지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럴커만 만들어주게 되면 신동원이 그렇죠. 수비가 무조건 가능하거든요. 본진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5시나 7시에서 럴커 한 마리만 나오면 경기 끝나요. 자, 그래도 신동원 드랍 깎은 병력들 집중 잘해줘야 됩니다. 최우선의 병력들도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점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병력 덮게 해야 돼. 본진 다 밀어버려야 되냐면 최우선의 안만한 병들
이게 어영부영 막히게 됐을 때 중간과 롤커가 없죠. 롤커가 없다면 이건 다시 또 태워선 이번 경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럭커인데 시그릭 때 계속 안 되고요. 럭커 몇 대 화면에 안 잡혔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최우선 선수가 어느 정도 골리앗의 비중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진대에 있는 병력의 골리앗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를 생산해도 병뮤탈로요 해체가 많으니까. 근데 본진 아직 정리 안 됐어요. 그쵸. 본진 정리도 안 됐어요 지금요. 진동 저 골리앗의 히드라를 어느 정도 소모만 시켜주고 뮤탈 한 마리 뜨면 이거 그냥 막혀요. 네. 자, 안 받아 어차피 신동원에 안 받아가 저도 뭐 안 주면 좋겠어요. 저도 결국 빼죠 뮤탈 왔어요. 뮤탈 왔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남아있는 병력들 골리앗이 그나마 숫자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뮤탈은 저렇게 이르면 영뮤탈이 아니죠. 이제 추가적으로 골리앗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뮤탈리스크 한 10기만 모이면 경기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본진은 거의 다 더럽고요. 핵심 건물도 거기 다 있거든요. 골리앗 나오면 가볍거든요. 얘는요 더 확실하게 팩토리 점령을 하고 네, 나와 있는 탱 그 골리앗 숫자 체크 잘한 다음에 최대한 늦게 싸워줘야 돼요. 신동원. 근데 최우선 나간병적으로 끝내냅니다. 북진군하고 지금 순회군은 더 가야 돼요. 예, 하지만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녀야 돼요. 본진 지역에서 자원을 계속 채취하고 있어요. 뮤탈리스크는 계속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신동원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보이는 거에 반해서 최우선 선수는 골리앗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결국 게임 비난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인데 벡터리 들기 시작한 무릎 쩔어드립니까? 그렇죠. 엘리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신동원 선수는 비탈 숫자 일단 잘 아껴주고 반대로 채원 선수는 남아있는 병력들 지금 보내서 어쨌든 해처리를 싸워도 되죠. 이거는 그냥 싸워도 이겨요. 탱크는 복잡을 했는데 히드라까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주방 쪽에 우와. 히드라가 막다. 어차피 많이 밟아도 됩니다. 히드라가 조금만 걸렸는데요. 역시 신동원 선수가 왜 추가적인 뮤탈리스크가 안 나오나 생각을 했었던 게 제재야. 이제 신동원의 제재 전환이 정말 발걸음이 사뿐사뿐 가벼웠어요. 그렇죠. 아, 신동원 선수는 역시 추가적인 뮤탈리스크가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병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플레이를 했다라는 거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편의 진격이 시작된 다음에 나왔어도 돼요. 그렇죠. 확실히 드랍을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간 이후에 시간을 끌어주는 유닛 뭐 롤커도 되겠고 비타스도 될 텐데 확실히 최우선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 바로 깜짝 비타스가 신동원이 승리를 가져다 주네요. 네, 초반에 비교의 시작 자체가 시기 끝까지 안마당으로 신동원 선수가 조금은 유리한 출발을 했지만 최우선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 골절을 오므로도 시야에서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들어온 이 플레이 자체가 드롭 피해를 주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리했던 세트리의 그 밀리앙을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네. 이후에 추가적으로 건설을 거치기보다는 골리앗을 추가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사실 신동원의 본진적을 벌처로 위협했을 때 이거 완전 저는 오늘 두신 날리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정말 그 대위기 때 롤커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드랍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나이스 판단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원을 쥐었잖아 뮤탈리스크. 굉장히 깔끔한 경기였던 그렇죠. 공격이네요. 롤커도 없었는데 드랍한다 뭐랄까 막을 생각이 있었나 보죠. 본인 몰라도 롤커는 뭐 어느 정도인데 최우선 선수가 강력하게 터넷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전진을 했단 말이죠. 강력하게 한 방에 상대의 병력을 개변시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뮤탈리스크를 추가적으로 더 생산해 주던가 드랍 업그레이드 찍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뮤탈리스크를 생산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드랍 업그레이드를 지금 판단이 정말 걱정을 한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세 번째 세트에 누가 나올 것인지 SK한테 그러면 두 번째 주자 자 최우돈이 아 최우돈은 안다를 패했던 것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핵 바로 정동훈인가요? 저 신동원은 테라돌이 잡아야지 사실은요. 제가 이제 낙하됐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정명훈 선수가 이번 시즌 뭐 어느 정도 4라운드 때 김태경 도재욱이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때 기둥 역할을 해줬던 게 정명훈이었거든요. 아 상대 에이스는 이 정명훈으로 잡겠다. 에, 정말 강력한 카드를 내미네요. 네, 신동원만 아웃시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이트의 강력한 코스는 김태경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듣고 1-1 경기를 먼저 보도록 한 가운데 양팀 에이스들이 붙는 3세트 제안과 제목 정명훈과 신동원이라고 야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태양의 제국이란 맵 자체가 테란이 어느 정도 적으로 상대로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명훈 선수가 신동원 선수와 상대 정적에서 밀리는 것도 아니고
맨 자체의 유리함과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는 그 이점을 살려서 이 경기 잡아낸다면은 이 다음 경기 어느 정도 탄력 받아가지고 예 버티기 할지 버티기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럼요. 다시 3차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대공 신동훈과 정명원의 링을 여러분께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